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지구환경 이해 강좌의 첫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이 강좌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는 우선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이 인성지도에서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성지도사 중에서도 지구환경교육사, 이건 환경인성지도사라고도 합니다만은 교육부에서 인성지도라는 그런 내용을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지구환경교육사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환경인성지도사의 자격 검정을 대비하는 그런 수강생들을 위해서 이 강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성 교육의 목표와 내용과 방법과 평가에 관한 그런 전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강좌는 그 중에서도 지구환경 교육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육 내용, 지구환경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전체적으로 20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강이라는 것은 강좌 20개로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오프라인에서는 대개 한 강좌가 40분에서 50분 정도의 그런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 강좌에서는 한 강좌가 대개 25분 내지 30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것은 그 강좌를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이나 다른 휴강이나 그런 게 없이 계속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25분, 30분의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1시간 정도의, 50분 정도의 강의를 들은 것과 대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 강좌에서는 강의 시간이 뭐 짧게는 25분,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온라인 강의 또는 인터넷 강의라고 그러는데,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 사이트가 여러분이 현재 접속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래 나와 있죠. www.koreainsungcom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인성문화원의 온라인 강의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것이죠. 한번 여기 접속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성문화원의 교육센터, 온라인 교육센터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 중에서 인성지도사 메뉴에서 환경인성지도사 그 메뉴를 선정해서 밑에 나와 있는, 밑에 이제 강의 내용이 쭉 하니 1강, 2강, 3강에서 20강까지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신청을 클릭해서 들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성문화원 교육센터를 통해서 이 강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한국인성문화원 원장으로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이름은 이화국입니다. 저에 대해서 자세한 걸 알아보시려면 이 강의를 하는 지도교수에 대한 그런 내용의 자세한 걸 알아보시게 되면은 제 홈페이지인 www.화국.com 여기를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제가 누구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왜 이런 인성교육과 관련을 맺게 됐는가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시간 내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자녀들 또는 심지어는 손주들의 그런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인성교육과 관련된 많은 무료 사이트들을 갖다가 소개를 해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보시고 그런 무료 사이트들을 소개받아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널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사진은 지금 지구가 손바닥 위에 올라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구가 상당히 크죠.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에 해당하는 그런 상당한 크기고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의 힘을 앞에서 이 지구를 보호하고 지구와 함께 어울려 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이 교재를 준비를 하시고 듣는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만약 교재가 준비 안 된 분들은 환경인성교육자료로 한국인성문화원이 제작한 환경의 이해라는 그런 교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과목이죠. 이건 도서출판 인성문화에서 2016년에 개간한 262쪽의 그런 교재입니다. 한국인성문화원 이것을 네이버나 또는 크롬 같은 데서 인터넷에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이 한국인성문화원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교재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가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이 교재를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가 대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교재는 네 단원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1, 2, 3, 4 로마자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째 단원은 지구와 지구 시스템이라는 이런 단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단원은 다시 몇 개의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원 1 지구와 지구 시스템은 1, 2, 3, 4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원 2는 이제 5, 6, 7, 8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17개의 장으로 되어 있고 17개의 장이 이 4개의 단원에 나누어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다시 1, 2, 3절, 그러니까 1의 1, 2의 1, 5의 3, 6의 4 등과 같이 이렇게 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가장 작은 단위의 학습 단위는 각 절이 되겠습니다. 각 절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지구 환경이든 또는 지구 온난화든 기후변화든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특징은 사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표가 주어지고 어떤 곳에서는 인터넷에 링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 링크가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교재 내용에서 새로운 개념이랄지 용어랄지 하는 것은 진한 맑은 고딕의 그런 글사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찾아보기, 책 제일 맨 뒤에 있는 찾아보기에서 찾아가지고 자기가 애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거나 또는 새로 심화학습을 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끝나면은 한 3, 40개의 단원 형성 평가 문항이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이 학습한 그 단원을 학습을 잘 하셨는지를 갖다가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적을 매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습이 잘 됐는가, 학습이 제대로 형성이 됐는가를 검사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그런 평가 문항이니까 각 단원이 끝난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 단원 형성 평가 문항에 그것을 학습 문항을 풀어보시고 문제 문항을 풀어보시고 책 제일 맨 뒤에 나와 있는 그런 정답과 비교를 해서 자신이 이 단원에 대한 그런 학습이 충분히 되었는지 이것을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됐다고 그러면은 다시 복습을 하거나 또는 이 강의는 인터넷 강의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가면서 완전히 학습이 될 때까지 반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은 내용 중에 그 일부 어떤 용어 예를 들어서 부영양화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부영양화가 뭔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은 이 찾아보기에 가서 부영양화를 찾아보면은 본문에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목차에서도 그런 내용을 찾을 수가 있지만은 더 자세한 것은 이 찾아보기 인덱스, 찾아보기 색인이라고도 하죠. 거기에서 찾아봐 가지고 그 필요한 용어나 개념 같은 것을 충분히 학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강의되고 있는 그런 학습 내용을 갖다가 단원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단원 1은 지구와 지구 세트입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지구입니다. 지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둘레가 4만 킬로나 되는 그런 거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보면은 태양계를 이 전체 화면이라고 그러면은 그 태양계에서 지구가 차지하는 것은 한 점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태양만 해도 지구가 10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서 빛이 8분이 올 정도의 그런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를 태양계라고 그러면 지구는 그 아주 조그마한 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주변에는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구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지구에서 에너지들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사실은 모든 지구의 에너지는 태양, 여기 있는 태양에서 온 겁니다. 태양에서 과거에도 왔고 과거에 온 것이 쌓여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고 미래에도 올 것인데 이 에너지들이 어떻게 흡수가 되고 저장이 되고 변천이 되고 이동이 되고 사용이 되는가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 사용은 물질과 관련이 있죠. 물질들이 변할 때 그런 에너지들이 사용이 되니까요. 그걸 제1장에서 오고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 고형의 지구. 지구는 고체죠. 그 주변을 대양, 물이 둘러싸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고체로 되어 있습니다. 고체로 되는 이 고형의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대기는 지구가 직경이 한 12,000km니까요. 그 중에 한 1,000km 정도를 아주 얇은 사과 껍질처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 대기입니다. 대기. 이 대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기가 없으면 한 시간도 살 수가 없죠. 대기에 있는 산소를 필요로 하니까요. 이런 대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제3장에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 대기랄지 그 다음에 지표랄지 해양이랄지 해서 생물이 살아가는 그런 권역을 갖다 생물권이라고 합니다. 이 생물이 살아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단원에서는 환경 변화의 요인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학습의 관심은 이 지구 환경이죠. 지구 환경. 그 지구 환경이 어떻게 유지가 되고 변화가 되는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구 환경의 그런 변화가 어떤 요인에서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네 가지 것으로 나눠서 볼 건데 첫째는 지구 환경 중에 기후변화입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현재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현 상태의 그런 기후변화가 앞으로 계속이 된다면은 어쩌면 1세기 이내에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즉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지구의 기온이 예를 들어서 몇 도만 높아져도 사실은 지구 기온이 2도 3도 높아지는 게 별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높아지면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후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무슨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5장에서 다룰 것이고 제6장에서는 공기, 토양, 물의 그런 오염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오염이 되면 살 수가 없겠죠. 토양이 오염이 되면 우리가 먹거리의 해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물이 오염이 되면 며칠도 살 수가 없는 공기는 몇 시간도 살 수 없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그러면 며칠도 살 수 없고 토양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오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공기랄지 물이랄지 그런 생물의 자원을
활용하는 게 이제 인구죠. 지구에는 인간 말고도 수만 종의, 수백만 종의 그런 식물, 동물,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관심은 인구입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의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심사이기 때문에 현재 약 73억 내지 74억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만 이런 인구들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있는가. 학자에 따라서는 지구가 적어도 500억 정도의 인구, 서로 평화롭게 잘 산다고 그러면 500억 정도의 인구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현재도 73, 4억이 살고 있는 현재도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은 먹고 마실 그런 물과 음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런 지구의 인구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에너지죠. 지금 에너지를 대부분이 화석연료에 의해서 석탄, 석유 또는 원자력도 뭐 일종의 화석입니다. 뭐 천연가스 이런 걸 태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얻고 있는데 이런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 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어서 제3단원에서는 현재까지 우리가 지구 환경을 사용한 것을 보면은 적절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 환경을 보호하지 않고는 앞으로 행복한 그런 인간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 사진에는 지금 뜨거워지는 그런 기후를 표시했죠. 이게 지구 온난화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계속이 된다면은 앞으로 결국 우리가 1세기도 더 버티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그런 인류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호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관점에서 나누어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그런 환경과 잘 어울려서 살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진 것은 약 한 5, 6천 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인류 문명이 생겨나면서 그때부터 이런 지구의 그런 환경을 우리가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식은 생겼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법제화되고 규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지난 몇십 년, 많이 가야 1, 2세기 정도에서 됐습니다. 따라서 인류, 지구 역사 45억 년 중에 불과 지난 몇십 년, 몇백 년 전에서 이런 인간이 환경과 잘 어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에 적절한 의사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따라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가 하는 것의 원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환경의 문제에 적용해 보는 것이 제10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수시설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비즈니스가 있겠죠. 환경과 관련된 농업도 있고 이런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12장에서는 부영영화라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부영영화라는 것은 뭐 부정하는 식으로 영양화가 안 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자하는 그런 부자입니다. 즉 영양화가 너무 많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끔 적조가 생긴다고 그러죠. 또 녹조가 생긴다고 그러죠. 바다에서 적조가 생겨서 그 다음에 이런 대장댐이나 소양강에 녹조가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부영영화입니다. 그 물의 양분이 질산염이랄지 인산염이랄지 하는 그런 양분들이 비료나 이런 것에 의해서 또는 세제나 이런 것에 많이 강물에 또는 호수에 흘러가면은 거기에서 그것이 영향이 돼가지고 녹조들이 많이 번식을 합니다. 녹조가 번식을 하면은 조류죠, 조류. 녹색의 조류가 많이 번식을 하면은, 파란, 녹색의 그런 물이 되고, 그러면 그 물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녹색 조류가 물 속에 있는 산소들을 흡수해가서 산소를 고갈을 시킵니다. 물속에 산소가 고갈되면 결국 물속에 살던 생물들, 물고기나 조개나 이런 것들이 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식물, 생물 또는 음식 자원을 갖다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영향은 뭐고 부영향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부영향화는 어떻게 방지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의 사례 연구로 케이스 스터디로 제12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이어서 제4장 마지막 단원에서는 지구의 자원 문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구를 갖다가 보호하고 지구를 갖다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자원을 적절히 확보를 하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요? 제일 큰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자원이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에너지 자원입니다.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나 원자력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모든 전기가 없을 것이고 또는 자동차들이 운행이 될 수가 없을 것이고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죠. 현대 문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에너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에너지원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생 불가능 에너지원, 또 하나는 재생 가능 에너지원.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그 에너지 자원을 쓰면은 또 생기고 또 쓰면은 또 생기고 보충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숲에서 나무를 베어서 쓰면은 만약에 조림을 잘한다고 그러면 다시 몇십 년이 가면 또 나무가 생기죠? 또 나무를 더 베어서 쓰고 다시 조림하러 온다 그러면 그건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이고 벌목을 하고 만약에 조림을 안 한다고 그러면 그건 재생 불가능한 그런 에너지원이 될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수백만 년 동안에 형성된 석탄, 석유, 그 다음에 핵에너지의 그런 핵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불과 지난 몇십 년 동안, 길게는 몇백 년 동안, 일백 년 동안에 거의 다 지금 채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석탄이나 석유는 많아야 우리가 현 상태로 소비를 한다고 그러면 길게 써야 1세기 이내에 전부 다 소진이 될 건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이 엄청난 에너지원을 어디서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소위 대체 에너지 문제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쓴달지, 풍력을 쓴달지, 조력을 쓴달지 하는 그런 대체 에너지원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대체 에너지원들이 바로 재생 가능한 그런 에너지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 걱정을 좀 하지 않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하는 지구의 인구가 어쩌면 3분의 1, 4분의 1 정도 됩니다. 우리도 지금 수자원이 물은 공짜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요즘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위 음료수를 갖다가 사서 마시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 그런 유럽에서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면은 어떻게 해서 물을 병에다가 20, 30년 전, 40년 전 얘기입니다. 물을 병에 넣어서 물을 다 파는가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식당에 가면은 물을 다 돈 주고 사서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시대에 들어 접어드는 것이죠. 어떤 비싼 물은, 비싼 음료수는 사실은 석유보다도 더 비싼,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단가가 비싼 그런 것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금속이랄지, 비금속이랄지, 건축자재랄지, 자동차 자재랄지, 선박자재랄지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을 제공해주는 게 광물자원입니다. 그럼 이런 광물자원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인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는 식량을 없이는 하루도 또는 한 달도 살 수가 없죠. 그럼 이런 식량을 제공하는 그런 생물 자원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식량을 제공하는가. 결국 모든 것은 태양에너지에서 나와가지고, 그 태양에너지를 식물이 광합성에 의해서 식물이 성장을 하고, 그 식물을 초식동물이 먹고, 초식동물을 육식동물이 먹고, 인간은 뭐 초식이나 육식 다 잡식이죠. 최상의 그런 포섭자로서, 이런 자원을 활용을 하고 우리는 다시 나중에 죽어서 미생물이 분해해가지고 다시 자연계로 돌아가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생물 자원이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되고 소비가 되고 또 순환이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단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강좌를 갖다 여러분이 학습할 때는 자기주도적인 그런 학습 방법에 의해서 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하듯이 무슨 강의를 하고 뭘 숙제를 내고 이렇게 일일이 학습 방법을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21세기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학습의 주체가 돼서 그걸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 현재 듣고 있는 여러분 온라인 강의 청취는 인강이라고도 하고 온라인 강의라고도 하고 사이버 강의라고도 하고 다양한 말로 다 똑같은 걸 얘기를 하죠. 사이버, 온라인, 인강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사이트에서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학습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환경 그런 인성에 관해서 지금까지 별로 아는 게 없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전반적인 것, 그 개요를 알고 싶다고 그럴 때에 이 강좌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런 걸 공부를 해서 지구과학을 공부했건 환경과학을 공부했건 그걸 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 강좌를 통해서 그걸 한번 복습할 수 있는 한번 다시 훑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는 두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처음에 학습할 때 어떤 분야를 처음에 학습할 때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학습을 마친 다음에 복습을 해볼 때 한번 정리를 해볼 때 온라인 강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는 여러분은 성인이기 때문에 학습은 이런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좋은 교재가 있다고 그러면 그 교재를 꼼꼼히 읽으면서 요점을 정리하고 줄거리를 잡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학습 시간을 안정된 그런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쪽 시간이 난다거나 짬짬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시간을 좀 절약하고 우선 그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사실은 교재를 읽으면서 자기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가 잘안 되면 그 부분을 온라인 강의로 보충을 할 수도 있겠죠. 온라인 경우로,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경우로 강의를 복습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은 다음에는 각 단원 끝에 형성평가 문항이 있다고 그랬죠? 그 형성평가 문항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 풀어본 결과를 책 마지막에 있는 그런 정답과 비교를 해서 자기 자신이 채점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자기가 모르고 어떤 내용을 아는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아는 내용은 넘어가고 잘 모르는 내용은 다시 한번 교재를 읽건 강의를 듣건 둘다 하건 해서 이 학습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완전 학습을 그렇게 해나가기 바랍니다. 즉, 평가 결과 미지는 부분이 발견이 되면은 해당 부분을 교재로 학습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습을 해서 완전한 자기 주도 학습을 완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이 다 끝났는데 어떤 용어를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영양화라는 게 아까 나왔죠? 여러분이 지금 부영양화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학습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목차 또는 찾아보기에서 그런 용어를 찾아서 그 개념이랄지 용어랄지를 갖다가 마지막에 점검을 해보면은 좀더 완전한 그런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강의를 어떤 사람이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강의를 만들었나 하면은 첫째는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적어도 재학 이상의 그런 학력이, 즉 중학교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듣기가 어려울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거나 일반적으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 성인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강의가 제작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특히 지구환경교육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런 학습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구과학이라는 걸 배우겠죠? 지구과학이나 또는 환경과학을 배우겠지만은
지구과학이나 환경과학에서, 예를 들어 지구과학에서 은하의 문제, 우주의 문제, 이런 것을 다루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문제는 다루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그런 지구 환경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죠. 따라서 지구 환경 교육사 자격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구 환경 교육 내용을 이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제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뭐, 환경 교육사까지는 아니래도,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학교 교사건 또는 학부모건 일반 시민이건 환경 교육에 관심이 있어, 환경 교육에서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걸 배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걸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지구 환경 이해라는 것은 환경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지구 환경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기는 환경 교육은 아니지만 환경과학,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가, 지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기후는 어떻게 변화하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올수 있고, 그 다음에 교양으로, 소양으로, 환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 정도를 좀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는 나는 시간이 남아서 또는 우연히 이런 것을 복수, 모든 이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듣건, 이 위에 있는 그런 자격시험이랄지 교육이랄지 과학이랄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이 강의를 듣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의 소양이나 교양으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 학습자가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이 환경, 지구 환경 교육사, 환경 인성 교육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주부 학습자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우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라만이 이 자격 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이나 미성년자는 이건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미 한국인성문화원에서 인성지도사, 과거에는 1급, 2급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눌 그런 전망입니다.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인성문화원이 제공하는 그런 인성지도사 학생을 가진 사람들이, 그때는 환경인성교육, 이것을 따로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환경인성교육이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자연환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전문화된 지구환경교육사가 되기 위해서 추가로 학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은 이 강좌만 추가로 학습하면은 지구환경교육사 그런 자격 시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구 환경 이해 학습 이 강좌죠. 이것을 갖다 학습한 다음에 지구 환경 교육사 2급, 이것도 1급, 2급으로 나누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은 지구 환경 교육사 이렇게 자격 시험이 치러질 건데, 이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이 합격을 하면은 지구 환경 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앞으로 1급, 2급 나눌 때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론, 교육학이죠. 왜 교육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론,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그런 학생들이 배우는 그런 교육학의 그런 교육론과, 그 다음에 인성론, 인성이란 무엇인가, 인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윤리나 도덕과 관련된 그런 인성론을 추가로 학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인성주의 1급 자격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결국 인성주사 1급 또는 지구환경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성 지구환경교육사 또는 환경인성 자격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그런 성인이나 학력이 있어야 되고, 또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인성 이 강의를 하겠죠. 이 강의를 듣겠죠. 따라서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런 관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곡선 공부를 해야 되죠. 우선 인성교육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인성교육론에서는
인성교육의 목적. 왜 인성교육을 시키느냐? 인성교육의 내용. 인성교육에서는 무엇을 인성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냐? 인성교육의 방법. 인성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인성교육의 평가. 인성교육이 됐는지, 인성이 갖춰져 있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가르치는 인성교육론의 그런 과목을 학습을 하고, 이걸 한국인성문화원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걸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강좌, 바로 이 강좌죠. 지구환경 이해 과목, 이것을 학습을 마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환경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구환경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야 되겠죠.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갖다가 인성교육론에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환경 교육의 프로그램을 좀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런 환경인성지도사가 되면은 인성지도사 또는 환경교육사 하면 남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인성지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인성도 제대로 되지 않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성교육자로서의 기본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인성교육, 인성지도사 또는 지구환경교육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는, 그 인성을 실천하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지구환경을 갖다 잘 활용하고 하는 그런 실천까지를 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인성교육사, 인성지도사, 지구환경교육사의 그런 목적의 50% 이상은 달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그러죠. 수신이 되지 않고는 제가 또는 치국, 남을 가르치거나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이런 학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지구환경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그것을 몸소 실천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자기 가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걸 이수시켜 줄 수 있고요. 또는 이웃에게, 또는 사회에 나가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또는 학교의 방과 후 그런 프로그램에 가서, 또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희망자들이 이런 강좌를 이수해 갖고 이 지구환경 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이런 자격 취득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이와 같은 그런 수료증과 자격증이 제공이 되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학교에 가서 방과 후 교사를 할지, 또는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열어서 학생들이랄지, 또는 성인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본 강좌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가 지구환경 교육사의 자격을 성공적으로 취득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